안녕하세요. 중구튜브입니다. 장미의 계절인데요. 그동안 장미꽃이 필 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다가 개화 소식을 듣고 부천 백만송이 장미원을 찾아갑니다. 교통체증과 주차사정을 생각해서 아침 7시 이전에 도착했는데도 장미공원에서 가장 가까운 도당공원 1주차장은 만차네요. 장미 개화 시간에 임시주차장을 여러 곳 확보하기도 했지만 이곳은 주차사정이 별로 좋지 않고 도로변 주차도 불가하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권합니다. 어렵사리 주차하고 오른쪽 백만송이 장미원 입구 쪽으로 이동하여 장미공원을 산책하며 장미향에 취해봅니다. 전국의 장미공원마다 나름대로의 특색이 느껴지는데 부천 장미공원은 꽃송이가 커서 유난히 탐스럽고 색감은 파스텔톤의 꽃이 많다는 느낌이 드네요. 부천 백만송이 장미원은 1998년부터 부천 도당근린공원에 장미 테마공원을 주제로 2만여 평의 부지에 조성되었습니다. 15만 그루의 장미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장미꽃이 피어나는 5·6월에는 백만송이 장미가 절정을 이루어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꽃을 세기는 불가능할 텐데 어떻게 백만송이라 할까요? 장미 한 그루에 꽃이 보통 7-8송이 피는데 나무가 15만 그루이니 백만송이로 추정한다 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꽃이 색깔에 따라 상징하는 의미가 다른데 붉은 장미는 깊은 사랑과 낭만의 상징이고
노란색 장미는 우정을, 흰색 장미는 순수함을, 주황색 장미는 열정과 매혹을 상징합니다. 이곳에서는 향기로운 장미향에 취하면서 마치 유럽에 온 듯한 느낌의 이국적인 계단식 정원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장미축제보다 대략 일주일 정도 늦게 열리니 올해 장미를 볼 타이밍을 놓치셨다면 이곳을 방문해 보세요. 군데군데 포토존도 제법 있으니 인생샷도 남겨보세요. 이번에는 파스텔톤의 탐스런 장미꽃을 감상할 수 있는 부천 백만송이 장미원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여행지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